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발행하고 받고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이 된 디지털 문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상에서 발행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사업자들이 다 발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발급해야 되는 의무자, 대상자들을 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든 법인 사업자들은 발급을 해야 됩니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들 중에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만 발행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급가액이 3억이 안 되는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영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자적인 문서 형태로 세금서를 발행하고 받는 것이 좀 익숙치 않고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선택해서 발행하고 싶으면 발행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이제 공급가액이 3억이 넘는 사업자분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전자세금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발급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발생한 매출이라고 하시면 그 다음 달 7월 10일까지는 작성해서 세금서를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간이가세자분들도 이제 물어보십니다. 간이가세자분도 전자세금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요. 법에서는 간이가세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세금서 발행을 종이로도 못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전자세금서 발행도 당연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상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행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행을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시키고 있는데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에게 2%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인데요. 그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판매자, 그러니까 매출자한테 발행 금액에 2%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발급 시기를 지나고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1월 달에 내가 물건을 팔고 그때 세금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발행을 못하고 있다가 7월 25일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발행을 한다고 하면 발행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2%의 가산세는 물리진 않지만 지연해서 늦게 발급을 했다라고 해서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자, 판매자한테만 1%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입자,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한테도 1%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도록 노력을 하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두 사업자들한테 1%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각각 물리고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도입되면서 좀 약간 이제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했는데 수정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법에서는 시스템상으로 이제 전자로 발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나 아니면 ASP 업체를 통해서 발행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수정 사유에 당초 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발행하시면 내가 종이로 발행했던 것을 다시 전자로 수정해서 발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